음악을 시작했을 때를 초심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까지도 그 초심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거짓말일 수는 있겠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말 이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크러쉬가 아니라 인간 신효섭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하고 좋은 메시지를 담아서 많은 분들한테 최대한 더 많은 분들한테 저의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 좀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. 해가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걸 내가 잊고 살면, 제가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잊고 살면 진짜 초심을 떠나서 본심까지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,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에 오지 않게 앞으로도 더 열심히란 말 하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해야지 뭐. 감사합니다. 어때 지금? 투머신데 뒤에? 투머치는 아니고? 아 오케이 오케이. 우와후후후 이 부분에 뭐 해볼게요. 박수 쳐야지.